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필수인 시대가 되었고 온라인 영상과 택배 배달 등 언택트 문화가 이제 일상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 문화에서 자연스레 생명과학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인데요.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와 싸우며 정신없는 사이에 이 한국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될 K-바이오에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의 또 다른 이름 K-바이오. 한국에서 생명공학은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점에서 미래 먹거리를 대표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한국생명공학의 미래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님은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애니상을 수상하셨으며 현재는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미래위원회의 생명공학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생명공학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부터 보죠. 생명공학을 이제 유럽에서는 컬러코드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피색깔을 나타내는 레드 바이오텍, 빨간색의 바이오텍은 어떤 그 의학 혹은 의료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바이오텍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바이오텍은 흰색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바이오 기술로 좀 친환경적으로 재생 가능한 원료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총칭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 바이오텍은 이제 녹색인데 우리 나무 잎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업 바이오 혹은 식량과 관련된 바이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기술과 융합한 융합 바이오텍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요번에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코비드-19이 그냥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실제로는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고령화 사회로 가고 건강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바이오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던 시점에 이 코비드-19이 그 뜨고 나서는 더욱더 이 바이오텍의 중요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색깔별로 각 그 바이오텍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황 같은 것도 좀 보게 되면 일단 그 레드바이오텍 분야에서는 뭐 제일 그 레드바이오텍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신약이죠. 특히 바이오 신약.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약산업의 역사가 미국이나 유럽에 대비해서 사실 좀 일천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연구개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사의 규모나 혹은 그쪽에서 지출하는 R&D 비용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작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로슈와 같은 그런 회사들은 1년에 R&D 비용만 12조 원씩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바이오 관련된 모 기업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쓰는 게 한 2천여억 원 정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스케일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는 무기를 들고 나가서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참고로 이미 허가가 돼서 시판이 되고 있던 그런 바이오 기반의 약품인데 그것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누구나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드는 그런 공장을 잘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 컨트롤된 환경 하에서 생산해갖고 세계 시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세 개의 기업이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선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발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CMO, 컨트랙트 매뉴팩처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진단 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났을 때 우리나라의 소위 그 K-바이오라는 걸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이 진단 키트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혹은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
문제 쪽으로도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뭐 매출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규모를 보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이 1년에 뭐 한 1,500조 원 정도 대략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 보면 이제 휴미라라는 생물학적 그 항체 의약품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1년에 25조 원을 팔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비싸서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규모가 작은데 개발을 못한다. 일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1조, 2조씩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발 비용이. 그리고 또 임상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총 개발 그 기간을 보면 15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견뎌낼 만한 그런 회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었다면 1년에 25조씩 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당 부분이 순이익으로 남게 된다는 상황을 볼 때 이 바이오의 위력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만 지금 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의 바이오 벤처들도 나오고 제약회사에서도 R&D 비용을 점점 늘리고 함으로써 이러한 신약을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고 있다라는 데서 큰 희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색깔을 이제 좀 바꿔서 화이트 바이오텍을 보게 되면 지금 지구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소위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라는 얘기는 어느덧 기후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석유화학 기업인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죠. BP는 드디어 이제 올해 애뉴얼 리포트를 내면서 엔드 오브 오일 시대가 말만 하던 것이 이제 진짜로 오는 것 같다. 두 가지 이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바꾼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이동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건 뭐 항공기 제트유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로 다니는 휘발유나 그 디젤도 마찬가지고 모든 활동이 줄어드니까 석유화학 그 수요가 엄청난 속도로 줄었고, 거기에 이제 예전부터 계속 그 우리 저 프레셔가 들어오던 기후 이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땅 안에 잘 있던 화석원료를 꺼내가지고 태우고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서 물을 만들어 쓰고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올려보내가지고 일어난 문제니까 우리가 화석원료를 안 써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건 전부 다 동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언제부터? 라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번 코비드19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제가 뭐 평생을 연구한 분야이기도 한데 미생물 자체를 화학공장으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하여금 우리가 먹지 못하는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잡초라든가 혹은 폐목재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해낸 탄소원을 먹이로 주고 얘들을 우리가 대사회로를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유기용매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화학물질, 즉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하는 바이오화학 산업으로 간다는 것이고, 실제 사람들이 이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제가 신약 혹은 제약 산업 시장 규모가 전 세계가 1년에 한 1,500조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쪽 화학 산업 시장은 약 4,8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아마 한 반에 바이오화학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이것도 빠른 속도로 바이오화학 산업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석유화학 회사들 포함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이 바이오화학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도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또 한번 바꿔서 그린 바이오텍을 보게 되면 이건 농업과 관련된 건데요. 농업이라면 일단 식량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식량에 대한 이 밸런스를 세워보면 식량 위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글로벌 리스크에서는 기후 위기 쪽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물 위기입니다. 그 요 네 개를 한꺼번에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 위한 것이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것, 먹고 살 것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 먹고 살 걸 확보하는데 바이오텍이 어떤 역할을 하냐? 굉장히 많이 하죠. 첫 번째는
식물 자체를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좀 더 건조한, 예를 들면 뭐 사막, 아주 저 익스트림 케이스는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키운다든가, 혹은 우리가 농약을 갖다 많이 뿌려야만 우리 작물의 저 작황을 좋게 할 수가 있는데, 농약 대신에 친환경 무공해 농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박테리아가 만드는 단백질인데, 얘는 사람한테는 먹으면 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 해충이 먹으면은 그 장이 터지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굉장히 저 친환경적인 그런 농약이 되겠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식물 자체를 굉장히 좋은 그 광합성뿐만이 아니고 질소 고정화까지 시켜야 되겠다 하는 건데, 질소 고정화는 아시다시피 우리 저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밑에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박테리아의 군 혹은 미생물 군을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에는 뭐 신문에도 가끔 회자가 됐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의 군집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 위장 안에도, 여기 그 창자에도, 대장, 소장 이런 데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지만, 그 땅 속에 소위 뿌리 근처의 마이크로비엄도 있고, 미생물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엔지니어링해서 넣어줬더니 식물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농약도 덜 줘도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의 질도 내년에 또 농사를 질 때 더 좋더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음식으로 막 섭취하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하면, 토마토 같은 거를 드시면, 우리 사회자분도 토마토를 매일 드시면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집니다.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이유는 이게 라이코펜이라는 빨간색 물질이 있는데, 그 토마토가 빨갛잖아요. 그 라이코펜 같은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토마토를 그럼 뭐 몇 톤을 먹을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그린 바이오텍의 그 핵심적인 제품들을 화이트 바이오텍하고 결혼을 시키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라이코펜 같은 것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도 바이오 내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융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융합 바이오텍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나노 기술이 있고 IT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IT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IT 강국인데, 이 앞으로는 뭐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시스템 설계를 하고 운용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것을 바이오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뭐 마침 저 코로나 얘기가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의학 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석유화학 대체하는 그런 화학물질들, 친환경 제품 생산, 뭐 생분해성, 완전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쭉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야, 뭐 환경 문제도 좋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연구를 조그만 토픽을 하나를 잡고 했는데요. 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되는 단백질들에 붙어가지고 얘들이 복제를 못하게 하면 이게 치료제가 되잖아요. 그 치료제를 찾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그 어드밴스드 다킹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갖고 구조 기반으로 여기에 분자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잘 붙는 그런 약들을 갖다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하는데 또 오래 걸리니까, 아, 그럼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치료가 당장 필요한데, 그래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임상 중인 약품 한 6,200 종류에 대해서 소위 드럭 리퍼포싱, 약물 재창출 연구를 이 공학적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한 35개 정도의 그 후보 약물들을 찾았고, 그 중에 뭐 몇 개는 소위 지금 허가가 나서 시판이 되고 있는 렘데시비르보다도 훨씬 더 약효가 좋은 거로 세포 수준 실험에서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 부작용으로 죽거든요. 근데 이제 65세가 넘으면 약을 보통 한 5개 이상을 먹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걸 사람 몸에 따라서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부작용 데이터를 데이터 빅데이터로 받아다가 이거를 시뮬레이션 통해서 소위 딥러닝을 하게 되면 이거로부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합 같은 것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색깔별로 제가 한번 쭉 오버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네 군데 색깔 중에서
지금 레드바이오텍 잘 치고 가고 있고요. 특히 레드바이오텍하고 융합조합을 합치면 진단인데 그게 K-방역을 갖다 자랑스럽게 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진단 키트 시스템이 이 두 개를 융합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거고요. 화이트바이오텍,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났지만 굉장히 석유화학 강국이었습니다. 우리 국가 기간산업이었고요. 항상 국가 GDP 기여도로 보면 3, 4위 정도를 했을 정도로 큰 산업이었는데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재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궈왔던 그런 노력과 노하우와 이런 걸 바탕으로 바이오 화학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업 쪽도 우리는 뭐 우리 농업에 대한 그 중요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 바이오텍 접목이 늦었지만 늦었다고 뭐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고 이 앞에 있던 그러한 다양한 바이오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농업 쪽 바이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갈 걸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K-바이오라고 만약에 통칭이 서 부르자면 저는 이 K-바이오의 미래는 매우 밝다. 매우 밝고 현재 반도체라든가 혹은 자동차들이 우리 주력 산업이라면 바이오가 그걸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혹은 그보다 더 좋은 그러한 산업으로 우리 대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던 분야였는데 교수님께서 색깔별로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이해가 잘 됐고요. 특히 이 바이오 산업의 잠재력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함께 알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혁 교수님께서 그리시는 이 한국 생명공학의 가장 이상적인 미래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우리 이 네 분야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정책을 좀 펼쳐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인력 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에 바이오 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학생들이 조금 미래에 좀 더 도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산업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눈에 넣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좀 잘 갖출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바이오를 한다고 해서 바이오만 해갖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인공지능 얘기도 했고 데이터 사이언스 얘기도 했는데 그게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바이오 인재 육성을 할 때는 이미 우리나라도 시동을 걸었지만 바이오에 더하기 AI나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도 할 수 있는 이런 융합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도 빠른 바꿈을 해야 되는데 제가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혹시 우리 저 사회자님은 1980년도에 인터넷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쓴 게 1990년대 중반부터예요. 그때도 이제 소위 그 뭐라나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기 시작했고 이메일 등등. 근데 1980년대 인터넷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썼냐? 주로 그 국방 쪽에 관련된 미국 같으면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에서 쓰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유니버시티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썼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게 대중화된 게 19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 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런 상황을 바이오하고 비교를 하자면 저는 지금의 바이오가 현재 뭐 제약시장도 뭐 얼마다 이렇게 큰 뭐 발전이 있는 것 같지만 바이오 전체가 저는 80년대의 인터넷 상황인 것 같고 90년대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다. 즉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 건데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건축 혹은 기계 이런 데서 뭐 인터넷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던 산업들 있잖아요. 지금 없으면 아무것도 사업을 못 하거든요. 바이오가 어쩌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모든 데 바이오가 예전에 인터넷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듯이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불러왔잖아요. 바이오가 어쩌면 뭐 미리 좀 말하면 좀 우습지만 5차 산업혁명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이 지금 준비하는데 조금만 더 정부에서도 조금 더 투자도 잘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모든 기업이 나는 바이오와 상관없어라는 말을 접고 CEO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바이오는 뭘 하면 될까라는 걸 찾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었던 모든 분야를 정말 다 같이 추진을 해 나가야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향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올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을 겪고는 있지만 한국은 K-바이오로 다시 한번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또다시 감염병은 찾아올 텐데요. 1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는 지구가 과연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참 대답하기 싫은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감염 질환이라는 거는 사실 인류하고 항상 함께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뭐 꼭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SARS-CoV-2라고 부르는데 이 SARS-CoV-2의 변이체가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언제 이게 또 뭐 5년 뒤에 나올까, 이건 뭐 예측을 한 명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 소위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이 팬데믹에 대한 준비를 갖다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세계경제포럼 활동을 이제 좀 제가 좀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팬데믹이 언젠가 이렇게 올 거다라고 해서 논의를 한 게 벌써 한 5년도 넘었어요. 시리어스하게 그 시작한 지가. 근데 결국 올해 왔잖아요. 이게 왔는데 그때 대응책으로 계속 제시했던 게 빠른 모니터링. 그거 해야죠. 그죠? 근데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상하다 하면 진단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 그럼 진단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이걸 어떻게 막지? 빨리 퍼지기 전에 해서 치료제하고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후 예방 및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토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준비들을 이렇게는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보면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이 바이오 그 소위 역량으로 보자면 엊그제 화이자에서 그 mRNA 기반의 그 COVID-19 백신을 이제 그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90% 이상에서 효과가 있다. 그래갖고 전 세계가 뭐 브라보 하고 이제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하나의 메신저 RNA 기반 백신인 모더나사의 백신에 대한 결과가 아마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진 게 예를 들면 한 우리가 3월, 본격적인 건 3월, 뭐 조금 더 빨리 시작한 사람 2월이라고 보면 불과 한 9개월 만에 백신 캔디데이트가 임상 3상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레드 바이오텍 얘기를 할 때 보통 신약을 개발하면 개발 기간이 15년까지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팬데믹에 우리가 준비 혹은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저같이 공학자, 저는 참고로 엔지니어입니다. 공학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 그 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위 비전을 얘기할 때 이런 팬데믹이 뜨면 보름 안에 치료제 만들어야 된다. 보름 안에. 아, 그래야지 이게, 그리고 지금같이 COVID-19는 치사율이라도 낮으니까 우리가 9개월 동안 개발해야 되지만, 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예를 들면 COVID-19처럼 전파 속도는 빠른데, 에볼라처럼 치사율이 높으면 다 죽었죠, 이미. 이미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오겠지만, 지금 COVID-19보다도 혹시라도 조금 더 위험한 게 나왔을 때 그거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을 갖다 우리가 빠른 속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융합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바이오 하는 사람만 갖고도 안 되고 당연히 IT 하는 사람만 갖고는 더더욱 안 되고 합치는 순간 굉장히 강력해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면 앞으로 팬데믹은 중간중간에 올 겁니다. 계속 같이 살아갈 가능성이 있으니 나쁜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땐 우리가 대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하면 이 지금 바이러스도 지금 우리한테 위협이지만 지금 수면 아래에 갈아있는 것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들입니다. 얘들에 대한 얘기는 좀 없는데 이게 앞으로 한 10년 내로 소위 암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그 사망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에 이미 안 왔을 때, 아직 제대로 안 터졌을 때 미리 좀 준비를 하자라는 말까지 제가 첨언으로 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낙관론보다는 아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의 미래향,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특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